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탄절 예배 성경 본문은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자주 읽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이후의 본문입니다. 13절부터 그 다음 부분까지를 읽었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압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가 난 그런 징조가 보이는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오죠. 그들이 태어난 메시아를 찾다가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죠.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땅에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대단히 그 일로 인해서 격분하면서도 동방박사를 회유합니다. 자기도 경비하겠으니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베들레헴의 그 유아들을 학살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탄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 또 성탄절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야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성탄절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메시지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 유아 살해에 대한 이 끔찍한 이야기도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스토리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을 취하신 것일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어나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신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성취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놀라운 메시지와 축복은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탄절의 메시지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탄절에 참 충격적인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시인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릴 것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진 것이니라. 그 신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1학년 때 이 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나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자리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생생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닌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주님은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라고 주님은 이렇게 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받아야 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도 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꿈에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오거나 몸이 아픈 일이 오거나 또는 어려운 재앙이 닥쳤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은 아마 초유의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제 삶 속에 이런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최우순 형제의 간증을 보셨잖아요. 2년 전 최우순 형제가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가서 거기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참 암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최우순 형제에게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교회 전체가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어떤 소식이 한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사태는 절망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가장 놀라운 일은 2년이 지난 이번 성탄절 최우순 형제가 자기 육성으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2020년이 참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 속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라, 주님께서도 절망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2020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간증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충분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따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흥분이 되는 책입니다. 감독으로 선출되고도 다시 인도 선교사로 돌아갔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 그분이 인도에 있는 어느 집회에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인도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음식이 생기나요? 그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게거나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내가 뭘 역할을 할 게 뭐 있겠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진취적이게 됩니다. 삶 전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말씀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보다 더 큰 어려운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마음을 위축시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역사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탄절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메시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재앙만 있는 그런 해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삶을 여러분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저 절기에 한 번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그저 함께 기념하는 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간에 에베소서 말씀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가보십시다. 어려운 때가 오히려 더 큰 간증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드려야 하는 초유의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까닭에 올해는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성탄절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주님께 주목하는 일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 중에 아직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 것을 생생히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성도들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히려 온 세상 열방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기쁨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기쁨,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소서. 그리고 성탄절의 은혜, 성탄절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와 모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